1년 365일 여친을 구하고 계시는 우리 무소유 이주영 형님, 아니지 무소유 이주영 39세 형님, 앞서 블랙박스 영상 보셨다시피 사고가 나셨는데 무려 US아미랑 미군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미군 장갑차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난다는 게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같이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트럭커들은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죠. 항상 운전에 집중하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양보운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보험에 가입해 있는 거고요, 원만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 하지만 US아미랑 사고가 난 이번 경우에는 좀 달라요. 오셨습니까? 들고 쳤습니다. 차를 들고 쳤다고요 형님? 네, 그 이 밸브 조정하는 거, 그 엔진 잡음하고 그거 잡으려고 건데 소리가 아직도 여전히 나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입고를 하래요? 네, 잠깐 입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비싼 돈 주고 1박 2일 동안 일을 뺀 건데 저 돌통 파 안 해거든요. 여기 들어오고 빼. 아, 블루클럽 그거 형님? 블루클럽 가입하면 주는 거예요? 네, 침낭 하나. 아, 침낭이에요 형님?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형님 쓰셔야죠. 아니요, 저 겨울에 저 이거 있습니다. 이불 씁니다. 아유, 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아니 형님 오늘 다른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빡치셔가지고. 원하는 정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더우니까 물 한 모금씩은 일단 네, 합시다. 감사합니다 형님. 저도 이번에 냉장고 달았잖아요 형님. 아우, 깔끔하고 좋아 보이던데. 네. 제 인생은 제 차에 냉장고를 달기 전과 달고 난 뒤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형님이 얼마 전에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사고가 나셨는데 US아미랑 US아미의 장갑차랑 사고가 나셨어요. 그 사고 자체도 어이없긴 한데 그 사고 후에 처리 과정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흰머리가 그새 넣으신 것 같습니다 형님. 블랙박스 영상 있어요 형님? 녹화 데이터 없다는데요? 날아갔습니다. 근데 형님이 찍어 놓으신 거 있으니까. 네, 네. 일단 매송휴게소 상행선 방향,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쉬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속도가 현저히 느리길래 저도 속도를 줄이면서, 처음 보는 차량이니까 저도 경계를 했겠죠. 불빛도 보이고 경계를 했는데, 아니 화물차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도로가 끝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로드뷰를 봤는데 어림잡아도 한 2km에서 3km 정도가 더 갈 수가 있어요.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는 곳인데. 그렇죠. 왜 저랬을까? 사이드미러를 안 보는 거 아닐까요? 그냥 제, 수다 떨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면은 그 차량에서 나왔을 때 그 여성 흑인분 한 분하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여성분 한 분. 아, 여군들이 운전하고 네, 있었어요? 거의 여군이고. 아, 네 분이 타고 계셨는데 한 분만 남성이고 다 여성분이었어요.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차가 부서졌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차선을 저한테 넘어왔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한국 경찰을 믿지를 못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이 커졌어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커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MP
SUV라고 하는데 우리 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포드 익스플로러에다가 아 그걸 타고 왔어요? 그거 막 사이렌 켜고 야 멋지다. 밀리터리 폴리스 써 있고 딱 네. 내리는데 와 그 방탄복 입고 총 다 차고 나오고 그런 버스가 막 예, 밤인데 아,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 예, 예. 그랬는데 그래서 딱 그 친구들이 오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다 합주기가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했더니 아 저희 쪽이 더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아 인적사항 간단하게 적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끝났죠. 이제 문제는 그 뒤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에도 좀 거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이게 걔들이 보면 좀 기본적으로라고 표현하면 모두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일부라고 네, 일부 미군 애들이 보면 좀 싸가지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느꼈던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생활권에 영어를 많이 다 보니까 부분 단어를 들으면 이제 캐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 근래 이제 증오 범죄 뭐 이런 것도 많듯이 이제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어글리 코리안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시아인은 인종 비하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발언을 듣고 저도 거기서 순간 욱해서 저 진짜 잘 화를 안 내는데 사고 나도 허허허 그러면서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한마디 했어요. 와주세요 뭐라고 했냐고. 걔네도 기본적으로 한국인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한국인이라고 해서 영어 못할 줄 아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저쪽으로 도망갔더라고요. 오히려 경찰분이 말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 잘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죽탱이 안 들어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아. 만약에 그 사고 당사자가 저였으면 애들이 저를 농락하지 않았을까요? 조그만 게 이렇게 코만한 게 요만한 게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튼 뭐 이 자체도 굉장히 거지 같은 그런 일이긴 한데 일단은 형님이 피해자시잖아요. 이거 사이드미러 비싸거든요. 얘들 볼보라서가 아니라도 요즘 국산차들도 이거 사이드미러 굉장히 비쌉니다. 막 이쁘게 막 유럽식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굉장히 비싼데 저거 통으로 가신 거 아니잖아요. 네 통으로는 갈지 않았어요. 통으로 갈면은 견적을 뽑았는데 170이 나오더라고요. 하하.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려달라. 그게 비용이 얼마가 나왔죠? 다 해서 44만 7천 원인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수리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형님 저거 수리하시는 동안 특히 우리 사랑스러운 볼보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형님. 네. 아무튼 그 시간 동안 형님은 일을 못 하셨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있고 또 여기 수리 끝나고 다시 이제 형님 현장으로 복귀하는 시간도 있고 네. 거의 하루 정도는 일을 제대로 못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휴차로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형님 이제 확 꺾으시면서 놀라셔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여기 뇌출혈 오셨다고 거의 100만원 가까이에 100만원이 넘나요? 그 정도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 건데 보상을 못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금? 형님 보상을 못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한숨만 나옵니다. 아, 많이 알아봤는데 전화도 한 이틀을 붙잡고 산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은 보험사 연락을 하고 그렇죠. 경찰을 부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빨리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험사끼리 되는데 저희 이제 보험사는 이제 화물공제잖아요.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군이 소위 얘기하는 치외 법권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한국 경찰관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뭐 처리를 하는 소파라는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저렇게 절차를 가르쳐 주는데 절차가 일단은 매우 까다로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갔다 와야 되는 것도 많고 일단 소파 클레임에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고 서울 고등검찰청에 서류를 직접 자필로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영어로 써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띄어야 되는데 저는 신분증하고 이게 조서를 썼기 때문에 저는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사고 낸 미군은 협조를 못 해갖고 그게 일단 그 확인서를 띄워줄 수가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해자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네네네. 가해자가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군에서 협조를 할 의무가 없답니다. 아 그리고 잘 접수가 돼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빠르면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늦게 걸리면 한 1년 이상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나 진짜 이 돈 포기할까 싶다면서 지금 진이 다 빠진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아니 하다못해 정말 하다못해 휴차료고 싹 다 양보한다고 해도 이거 형님 현물 수리한 거는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냥 미군 차량이 보인다 그러면 그냥 일단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그냥 피하십시오. 진짜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엄청 네. 받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 그나마 형님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시니까 아니 뭐 아니 형님 네. 요즘 한 달 매출 얼마나 되세요? 아 요즘요? 아 요즘 저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요. 2000? 아니요 아니 형님 그러면 진동국장은 언제 출연해 주실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형님 이렇게 보내드리고 진동극장 찍을 때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 돼서 다시 만나 뵙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죠, 형님? 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형님들. 오늘의 결론도 그겁니다.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양보운전 하시고 미군은 피해가는 걸로. 오늘 영상도 별거 없어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사랑합니다.